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보궐선거 전과 후의 다양한 이슈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뭐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한두달 전만 하더라도 정의당 경남도당 대표로서 이 헬로 이슈 토크 얘기 패널로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축하할 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나오신 김에 창원 시민을 비롯해가지고 경남도민들에게 진솔하고 다양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뭐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뭐 근황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4월 3일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선 제가 4월 3일 선거를 하고 당선증을 4월 4일 새벽에 12시 조금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침에 잠깐 그 유세차 타고 한 1시간가량 인사 드리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국회 등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바로 시작인 거죠. 이게 다른 그렇죠. 틈도 없이. 보궐선거니까. 먼저 이제 노회찬 의원님 묘소 찾아뵙고 당선 인사 드리고 이제 국회 가서 등록 인사하고 그 다음날 또 바로 그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선서하고 인사하고 법안 117개 처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선거가 워낙 좀 집중이 되고 그렇죠. 판이 큰 선거다 보니까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너무 쇄도를 해서 그렇겠죠. 뭐 그것도 일정하게 좀 소화를 시켜내고 또 지역에 내려와서 좀 인사할 분들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일, 3, 4일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해야 될 일, 뭐 이런 걸 챙기는데 우선 지금 보좌진 구성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보좌진 구성이 되어야 일이 좀 빨리 진행될 그렇죠. 이런 게좀 있어서 현안 문제 챙기면서 보좌진 구성하고 또 감사 인사 드리고 또 어제는 뭡니까 저 철도 하나로 그 시민운동 본부가 결성식 하는데 거기 가서 인사 서울역에서 인사드리고 또 대우조선 그 매각 반대 집회에 또 인사드리고 그래서 공식 일정도 수행하고 하면서 진짜 틈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부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4.3 보궐선거에 가장 이슈였던 부분이 사실 후보 단일화였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였는데 그 당시에 뭐 한국당이 야합이다. 뭐 바른미래당은 이게 무슨 후보 달인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슈톡 여기 이슈톡 이 자리에 이정미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한국당과 손을 잡는 게 야합이지 이렇게 민주당과 손을 잡는 거는 야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의 이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밝히시고 했는데 여영국 후보 의원님 이제 그 당시 후보시죠. 그 당시에 단일화를 할 당시에는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았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아무리 촛불로 뭐 전국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1정치 세력은 여전히 저는 현재 자유한국당, 소위 보수진영이 건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요 지역의 후보 단일화하고 할 때는 소위 진보개혁 세력의 하나 힘을 모아서 대응을 했던 그 연장선 속에서 여전히 했던 거지. 물론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뭐 일부 좀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창원 경제나 이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집권 여당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는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두고 우선은 뭐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고 두 번째는 창원 경제 살리는데 요 어느 선거보다도 경제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야합 여러 가지 야합이랍니다. 여러분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전 고 노회찬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네. 건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 손 안 잡을 거냐고. 예, 예, 그 얘기가 예. 사실은 예. 이번 상황이 제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예, 예.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보선 선거 결과를 볼 때 여 의원님께서는 이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 그리고 뭐 어떻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민심이 여러 가지 이제 통영 또 네. 장원 성산 많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문재인 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나 또 노동시간 단축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선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 이제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되다 보니까 노동자들 임금이 당장은 줄어드는 네. 뭐 이런 현상적 문제가 나타나고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중소 뭐 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의 당장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불만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불만들이 좀 함께 있었다 좀 보여지는데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단일화했던 당사자였던 네. 권민호 후보나 또 이해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네. 선거에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함께 힘 모아서 어쨌든 장원 경제 살리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런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국회에서는 일정하게 어떤 법안을 놓고 또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장원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저는 뭐 도정시정과 함께 협력해서 할 일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원 성산구 안에서도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정당이 이제 정의당과 그다음에 또 민중당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를 놓고 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 단일화, 이번 선거를 두고 약간 뭐 그 진보 진영 정당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네. 그 서로의 주장을 중심에 두고 과하게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 네.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진보 개혁 진영의 힘을 온전하게 좀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네.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 점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뭐 이런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좀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아픔까지도 함께 보듬어 나가야 되고 이후에 제가 이제 당선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그 힘든 과정을 제가 잘 헤아려서 네. 뭐 내년 선거라든지 또 이후에 있을 지역 정치 일정에는 이번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되도록 안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약간의 뭐 바라보는 방향은 좀 다를지 모르겠다. 어쨌든 한 곳을 보는 네네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예. 진보 진영이 않습니까? 어쨌든 예. 뭐 잘 안아서 같이 가야지만 또 생각하셨던 예. 어떤 창원 경제 살리는 부분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예. 창원 성산구라고 하면 이제 진보 정치 1번지로 뭐 상징되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네. 그런 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을 만나면서 조금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좀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 하셨습니다. 네. 창원의 국회의원 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네. 그런 점에서 창원 성산구가 그동안 진보정치 좀 1번지로서 네.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을 꼭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이었고 뭐 그보다 주되게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제 경제 문제, 민생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당선되면은 노회찬 의원이 약속했던 몇 가지 사항도 있고 또 그 유권자들이 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공약화해서 공약해서 반드시 제가 모든 국회의원 역량을 다 투입해서 네. 창원 경제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다 펼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시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의원님 그 당시 후보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네, 시민들한테 그만큼 어필이 됐으니까 진정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좀 공격, 약간 좀 선동 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되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또 창원시정이나 경남도정하고 주먹질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다. 제가 이야기를 매번 유세 때마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비록 그 정당은 달리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측에서도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탈원전 이거 정책을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게 과연 미래를 볼 때 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문제를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하고 뭔가 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날, 개표날 당시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당사자분한테는 조금 뭐 신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정말 마음 졸이고 정말 뭐 월드컵 결승전 보는 느낌인데 네. 이번 보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개표율 98%에 네. 있었던 대역전극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사실은 그전 선거 개표 투표 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늘 10% 이상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표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앞서지는 못했어요. 네. 계속 이제 뒤쳐졌고 네.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졸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계속 개표 과정 보시면서. 우선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나서 네. 이제 발표된 여러 여론 지표상 네. 제가 뭐 10% 내외로 앞서는 걸로 네네. 나타났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한테 약이 아니고 독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장 그 여론과 네. 투표 결과는 이게 언밸런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투표장까지 누가 많이 안내를 하느냐 네. 자기 지지자들을 결국은 이 이제 싸움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고 네. 재정 동원력도 절대적으로 취약하고 네. 해서 자유한국당이 보궐선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한 100표 내외의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고 긴장을 걸어야 된다 했는데 예측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 주변 물 도와주시는 분들은 말을 안 믿어요. 여론조사 그 차이가 나는데 안 했습니다. 뭐 예. 당연히 당선될 건데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거 그렇지가 않다.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해도 말을 안 먹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날 이게 4월 3일이죠. 네. 투표 날 많은 현장 노동자들 또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퇴근 이후에 투표장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이번 승리의 최종 주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당시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이정미 대표께서 소감을 또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하실 때 그 네. 옆에서 이제 여유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제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사자한테 직접 그 눈물의 의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마 이번 보궐선거 개표를 아마 전국에 네. 많은 분들이 지켜봐왔습니다. 특히 이제 노회찬 의원님을 아프게 보낸 좀 수만 명의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네.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저 여행국을 통해서 노회찬을 부활시켜 달라. 제가 선거 때 내내 그런 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네. 이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또 선거 때 반드시 당선되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탈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좀 그런 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일정의 좀 감격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참 저희도 힘든 선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위로 뭐 이런 게 좀 부팍쳐 올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모두 이제 복합됐겠죠. 네네.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울컥하셨을 거라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당선을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텐데 네.
그런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시는 만큼 이제 양쪽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 부분에서 뭔가 조금 실마리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감이 큰것 네.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잠깐 이제 우리 네. 유권자들한테 뭐 시장통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네. 주되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선거 때나 똑같이 좀 경제 살리는데 민생 살리는데 집중 좀 해달라. 네. 그두 번째는 너무 서울에서 뭐 텔레비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만 얼굴 비추지 말고 좀 많은 시간을 직접 좀 만났으면 좋겠다. 워낙 힘드니까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할 예정이고요. 우선 장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해구에 지정되어 있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네. 그 지정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지정 당시에 그 요건 자체가 지금 전혀 변화된 게 없거든요. 지금 많이 네. 힘든데 그래서 요걸 더 연장시키는 과제가 지금 당장 걸려 있습니다. 이게 5월 28일 날그 지정 기간이 끝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장공단도 뭐 두산중공업도 지금 순환휴직에 들어가 있고 또 네. 한국GM도 어떤 그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네. 지금 단축 근무에 들어가야 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우리 창원 공단까지도 확대해서 네. 우리 노동자들 고용의 어려움 또 우리 그런 협력업체들의 경영의 어려움 또 자영업 시장이 또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그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창원시 경상남도와 빨리 협의해서 정부에 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창원 상상구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 1번지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고, 근데 또 이제 많은 만큼 이제 창원 지역에서는 노사 갈등도 또 굉장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 요구, 그다음에 의원님의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딪힐 수 있는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이런 게또그 사이에서 갈등, 부딪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좀해 나가실 건지 계획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노동은 네. 이제 조직된 우리나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조직된 노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직되지 않은 그럼으로써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90%의 네. 노동자들까지도 좀 포함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이 존재 이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산업 전체로 보면은 대공정으로부터 좀 갑질을 당하는 중소영세 또 중소기업들 또 이런 분들이 어떤 공정한 저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큰 노동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을 너무 협소하게 좀 이렇게 좀 이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지금 해남 문제가 벌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금 한국 GM 비정규직 문제가 있고 당장에 또 삼성 뭐 우리 편하게 그냥 삼성테크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 예. 여기에 뭐 부당 노동 행위 등등으로 인해서 네.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또 효성중공업이 노사 관계가 2018년도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우조선 매각 문제 등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함께 하면서도 네.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회사 측과도 만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좀 고민해 내는데 좀 함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노동 관련 얘기랑 조금 더 이제 연관해서 또 확장해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경제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최저임금 이제 인상, 또주 52시간제의 그 시행, 이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이제 소상공인들 네. 네. 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선거 유세 기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실 거고 네. 창원 지역도 이제 사실은 예외가 아닐 텐데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뭐 앞에 연동되는 좀 네네.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동 시간 단축 문제나 네.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착이 되려면은 결국은 경제 민주화 예를 들면 네. 대공장의 그 1차 협력업체, 2차, 3차 협력업체에 네. 대한 소위 단가 후류 측이 네. 이런 그동안 이 관행들이 대폭 개선이 되어서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도 일한 만큼의 좀 대가를 제대로 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 시장에도 그 좀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네. 문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즉 이제 경제민주화가 그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이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 어떤 최저임금 인상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당장의 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의 어려움 뭐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쓰지로 못하는 이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을 뭐 당장 그럼 최저임금을 인하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그렇지는 않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이런 갑질과 그 좀 재벌 기업들의 횡포 이런 것들을 좀 없애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 뒷받침이 아닌가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뭐 조금 더 현실적이고 네. 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내년 총선 리턴 매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뭐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이제 내년 총선의 어떤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네.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벌써 이제 총선을 준비하시는 움직임도 있고 네. 벌써 이제 강기훈 전 후보죠. 강기훈 전 후보와 황교안 대표는 이제 낙선 인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네. 준비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예. 정의당도 이제 보선 승리를 하긴 했지만 내년 총선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어떻게 준비를 또 하실 건지 이제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내년 선거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크게 없습니다. 없고 엊그제 황교안 대표가 오셔서 했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알았습니다. 네네. 지금 창원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년 선거에 누구를 찍을까 이런 고민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자유한국당이든 비록 낙선했다 손 치더라도 네. 우리 창원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함께 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 역시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참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아픈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떤 그 좀 더 삶을 좀 변화시키는데 모든 전력을 다 해야 된다 네. 이 마음이 가장 우선이고 아마 이런 결과가 결국은 내년 선거 때 뭐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아까 이제 얘기도 했지만 단일화였는데 네. 내년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에서 단일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민중당 어느 쪽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독주를 하실 건지 뭐 이런 거 벌써부터는 이제 그런 계획이 뭐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나 이런 부분 좀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좀 계획들을 좀 생각을 하신 게 있는 건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마 당선되고 바로 인사 드릴 때 네. 그런 말씀을 약간 언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 저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네.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까지 다 함께 안고 잘하겠다. 우리 경상도 네. 말로 단대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생각입니다.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그간에 쭉 해왔듯이 진보 개혁 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진보 개혁 세력이라 손 치더라도 워낙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과거처럼 네. 선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예를 들면 구도만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실력을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주고 해야 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그런 거 없이 구도만 가지고는 저는 네. 절대로 내년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은 사실 1년 동안 뭘 많이 할 수 있겠냐마는 제가 그 우리 시민들 그 살림살이 챙기는데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그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진보개혁 세력에 또 힘을 또 모아내는 뭐 그런 과정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네. 이제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지금 달고 계신 이제 네. 배지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이제 한 길이가 지름이 한 1.6cm 좀 무게는 6g 네. 정도 되는 이제 금덩어리. 네. 네, 이제 사실 그 정도 물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의원님이 느끼는 부담이나 어떤 그런 책임감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1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각오, 어떤 의정화를 하겠다. 그럼 각오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1년 임기를 남겨놓고 네.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었는데 또 전국적으로 너무 큰 주목을 받아서 네. 물론 서울 거리에 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이럴 정도로 그렇죠. 판이 네. 큰 선거였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대선을 방불케 하는 선거였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카메라 앞에서 어떤 국민들한테 저를 또 어필하려고 하는 뭐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네. 이제 창원에 경제 살리는데 약속했던 또 민생 살리는데 모든 제 힘을 쏟을 좀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만 있지 말고 제발 좀 내려와서 네. 좀 자주 만나자는 이야기 바로 그런 되게 생편이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움도 잘 그때그때 소통도 하고 뭐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꼭 그 부름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노회찬 의원님이 그랬다시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네. 강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국민들한테 짜증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희망이 되고 이럴 수 있도록 좀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바쁘시고 아까 뭐 방송 어떤 언론에 이제 비치는 모습들 네. 그런 거는 많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역에 네. 지역에 저희 또 방송에 많이 나오셨고 지역에서 또 많이 알리실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 뭐 늘 준비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창원 성산구 여영국 의원에겐 고작 1년입니다. 모쪼록 여영국 의원은 4년 같은 1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리 함께 해주신 여영국 정의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 고맙습니다.